이게 이제 집에 와서 다 연습해 보세요. 백제 놓고 송으로 집어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세 번을 집어도 세 번이 다 똑같아야 돼요. 이게 한 꼬집이에요. 근데 한 꼬집을 넣는데 약간 좀 조금 싱거워. 그건 반 꼬집은 하나로만 집는 거예요. 집을 때는 세 개로 집어요. 이게 한 꼬집이고 이게 반 꼬집이에요.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 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아요. 요걸 만들어내야 돼요. 소금도 마찬가지고 후추도 마찬가지고. 네. 이게 지금 하얀 곳에다 하얀 거를 하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파슬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파슬리 집는 양. 똑같아야 돼요.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. 저도 사람이니까.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게 한 꼬집 이거 준비를, 이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게 한 꼬집, 그리고 반 꼬집은 이렇게 두 손가락만 이용해서 집으시면 돼요. 그럼 이게 반 꼬집이 되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을 거예요. 지금은. 하지만 나중에 할 때, 아, 똑같이 두 번을 넣었는데 왜 나는 싱겁지? 나는 왜 짜지? 얘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.